시작했습니다. 디노 생일 브이앱 시작했어요! 네, 이제 들어오실 거예요. 들어와 주세요. 네. 아, 지금, 안녕하세요. 들어오셨어. 아, 제가 지금, 이게 팬미팅이 끝난 직후라서 제가 지금 약간 그 상태가 조금 좀 그렇다는 거 양해 부탁드려요. 네. 네. 아, 오늘 생일인데 또 이렇게 혼자 브이앱을 키게 됐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쇼. 네, 브이라이브. 네. 브이라이브를 키게 됐습니다. 아, 생일 축하하고 다 댓글에 생일을 축하하라고 다 도배를 해주시네. 아,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제가 아까 팬미팅에서도 진짜 입이 닳도록 말했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눈물이 여기까지 찼어, 딱 여기까지. 딱 목 끝까지 차고 여기서 여기까지 안 오더라고요. 미안해요. 아, 미역국 먹었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매니저님께서 네, 미역국을 이렇게 한뚝배기 이렇게 사주셔서 그거 다 먹었어요. 네. 요즘 저 혼자 브이앱 혼자 잘 끼죠? 졸업도 하고 특별한 일이 많아서 2월 달에는 너무 좋아요. 네, 브이라이브. 브이라이브입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네. 아, 생일 축하합니다. 멤버들이 뭐 해줬냐고 라는 질문도 계시는데 형들 어저께 새벽에 12시 딱 지나자마자 또 승관이 형은 치킨을 사줬어요. 승관이 형은 치킨을 사주고 또 이제 형들끼리 모아서 케이크를 또 사줬어요. 또 케이크인데 그 아시죠? 그 흰색만 있는 순수한 케이크, 크림만 순수하게 있는 케이크. 그 케이크를 사줘서 왜그 케이크를 샀냐? 이유까지 말해주더라고요. 이유가 우리 디노 지금처럼 순수하게 잘 크라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고 또 얘기를 많이 했죠. 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그죠, 우유 케이크 맞아요. 우유 케이크 그겁니다. 네, 그리고 또 정한이 형은 그 크롬 초콜릿도 사줬어요. 크롬 내가 공룡이라서 그런가 봐. 그거 다 먹고 자라고. 진짜 아무튼 정한이 형한테 너무 고맙고 네, 형들 너무 축하를 많이 해줬어요. 네. 정말, 제가 표현이 좀, 저는 진짜 표현을 약간 서툴 수도 있어서, 근데 너무 감사하거든요, 정말. 여러분들께. 네. 지금 약간 목이 조금 쉬었어요. 소리도 많이 지르고, 또 너무 감사하단 말을 많이 해서 그런지. 네. 오늘 팬미팅에 못 오신 분들, 오신 분들, 너무 이렇게, 못 오신 분들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브이앱으로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틀었잖아요? 네. 당연히 우리 팬미팅 오신 분들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려요. 네. 오늘이 또 여러분, 정월 대보름이에요. 지금 시각이면, 보름달이 좀, 네, 뜰 법한 그런 시간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꼭 보름달 보시면서 우곡밥 드시면서 소원 크게 한번 빌으세요. 저도 소원 빌 거예요. 우리 캐럿분들하고 함께. 네. 영원히 가자고. 네. 네. 아, 네. 뭐 생일인데 좀 이렇게 맞았냐고 막 그러신데 아직 생일빵은 팬미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형들이 아직 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생일빵이라도 되나? 네, 아무튼. 불후의 명곡도 보셨구나! 또 이런 감동. 불후의 명곡 보셨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불후의 명곡 봐주셨더니. 오늘 울으셨냐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못 울었어요. 제가 정말. 제가 사실 아쉽게도 울음이 막 그렇게 많지가 생일 축하해. 않아가지고. 왜 그래? 고마워. 우리 준영. 네. 사랑스럽습니다. 또 이렇게 짧고 굵게 또 생일 축하 멘트를 해주고 가네요. 네. 정말. 준이 형이 최고예요. 네. 정말.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정말 특별한 무대도 꾸미고 내일 오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 여기서. 그쵸? 근데 내일 오늘 가신 분들 스포 금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오늘 좀 개인적으로 특별한 무대도 준비했는데 그거 스포 하시면 안 돼요. 네, 내일 오신 분들 중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수능이 형, 수능이 형. 감사합니다. 네, 자, 나 말씀 한 김에 출연해요. 네. V앱 한 줄 모르고 우리 버논이 형이 순영이 형이 yeah. 네. Yeah, brother from a different mother. Thank you. Happy birthday, bro. 자, 저기 버논이 하면 이 3년 전이었죠? 제 연습생 때 생일 선물로 모자를 선물해 줬는데 오늘은 뭐 없나요? 어젯밤 생일 케이크 제가 사줬잖아요. 아, 맞다. 형이 생일 준 거랬지? 와, 뭔 맞다야 또. 아, 까먹었어. 형이 사줬고, 아니, 선물 있어야지. 야, 넌 내 생일 때 뭐 해줬었니?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나 좀 동생이랑 인사하고 있을게. 어, 그래, 그래. 네. 정말. 아, 진짜 네. 요즘 2월달이 너무 행복해요, 요즘. 네. 요즘 몇 주가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네. 아이, 우리 디노 보냈구나. 이렇게 한 명씩 온다니까, 이렇게. 이게 형. 어저께 또 같이 잤죠? 우리 어제 같이 잤어요. 네. 디노 생일이라고 해서 제가. 아, 근데 네, 형, 내가 요즘 2월달에. 뭐가 이렇게 신이 났어? 그렇게 하지 마. 내가 혼자 V앱도 많이 키고 되게 좋거든. 그런데? 약간 점차 나의 날이 오고 있는 것 같아. 너의 날이? 어. 착각하지 마. 그냥 오늘 하루 너 생일일 뿐이야. 3시간 남았어. 네. 정확히 2시간 32분 남았어. 와, 진짜 너무하다. 뭐가 너무하냐? 그렇게 말하냐? 생일에? 생일 축하해! 네, 또 챙겨주는 건 우리 민규 형밖에 없어요. 어제 그래서 디노랑 껴안고 잤는데 네. 밤에 디노가 이불을 엄청 훔쳐가더라고요. 아, 나 머리 엄청 추워가지고 안 들리지 내 말. 어, 아, 네가 아, 내 이불을 엄청 가져갔다고. 아, 또 우리 승관이 형 생일 축하해. 네. 아, 하지마 괜찮아 안 해도 돼. 요즘 회장 요즘 매니저한테 뽀뽀하는 게 일도 아니지? 민규 형한테 뽀뽀 처음 받아. 민규 형한테 처음 받아. 우와, 대박인 것 같아. 나는 대박 아니야? 나는 대박 아니냐고. 형은 더 대박이지. 맨날 버논이 형 아낄 때 있잖아요. 제가 뭐하냐 이러면 너한테 절대 안 해줄 거야 이러는데 생일이니까 특별하게 많이 아끼죠. 특별하게 해주네요. 우리 캐럿들 저 요즘 팬미팅 끝났는데도 네. 아, 너무 좋습니다. 정말 세상 분들도 아실 거니까. 그러니까 세상 느끼는 건데 우리 제가 정말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정말 또 예쁜 분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럴수록 제가 너무 고마워서 더 열심히 하게 된다고요. 제가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서 네, 여러분들께 이렇게 주시는 사랑 잊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노력하고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네, 디노. 우리 캐럿들,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캐럿들. 네. 아, 오늘 또 불회명 곡도 보셨나요? 네, 불회명 곡 보셨다고 아까 댓글이 엄청 많이 올라왔었어요. 네. I can't live without you. 네, 아쉬워가지고 요즘은요. 잘 됐어요. 오, 약간 지금은 내가 형보다 좀 잘 나온 것 같다. 맞는 거 같아요. 그치, 형 약간 울어가지고 방금 순간 형이. 진짜 계속 울어요. 네. 네. 우리 디노 생일 축하하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 보내게. 네. 진짜 우리 캐럿 분들 덕분에 행복한 하루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아침까지는 사실 생일 기분이 잘 많이 안 났어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 그냥 뭔가 리허설하기 바쁘고 뭔가 무대 준비하기 바빠서 뭔가 그런 생일 많았는데 우리 캐럿 분들 축하해주고 막 슬로건도 엄청 막 다 해주고 7천 분이 막 이렇게 그리고 생일초도 해줬어요, 그 세봉으로.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좀 이따가 또 특별한 거 할 테니까 카페 뭐 주의하세요. 뭐 올려? 나 올릴 거거든. 올려. 카페. 카페에다 또 카페 자주 들어가. 카페 재밌어. 그럼 카페 활발하게 활동을 해줘야 딱 들어오시는 분들도 딱 이럴 때 소통을 하지. 제가 팬카페 활동하면서부터 만 명을 늘었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니 무슨 아니요? 전 거짓 소문을 들어봐. 근데 그거 되게 승관이 형 케이크 같네요.
되게 맛있나 봐. 아, 아 많이 공연 때 정말 장난이야. 많이 먹어, 진짜 많이 먹어. 형 그렇습니다. 이렇게 넓은데 뭐 형 먹는다고. 근데 정말 맛있어요. 네. 아 이제 마무리해야 된다는 그런 뭐 어떠냐. 여러분 네, 이 순간을 끝내고 싶지 않아요. 네. 진짜 행복해. 뭔지 알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해도 그냥 여러분들이 계시고 저희가 여러분들 앞에서 음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선물인 것 같아요. 정말 진심으로. 네, 정말 진심입니다. 좀 마지막으로 채팅도 읽어드리고. 네. 정말 그렇죠. 저도 가기 싫은데 제 이모티콘도 보이고 막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네, 호시형도 왔어요. 네,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에요, 형. 캐럿들, 오늘 우리 막내 생일이에요. 우리 막내가 아주 잘 컸죠? 정말 미치겠다. 이럴 때만 그래! 야! 미쳐! 뭐 하는 거야? 야, 불 꺼! 내가 언제 했어? 그러잖아. 과장이 너무 심하게 한대. 이상해! 알았어. 네. 뭐라고 이게 왜 이래? 원래 약간 이게 나중에 짤로 돌아가는 걸 다 예상하는 거지. 예상하고 이런 거. 상경 씨 왜 이래? 막 이런 거 다 아니까. 나도 채울까? 동생 먹여주는 착한 순간이. 와 어떻게 막내 V앱에서 이렇게 V라이브 회상 고마워요. 여러분들 저 지금의 모습도 기억해주세요. 다 내년의 모습은 내년 생일날은 제가 진짜 더 멋있게 성장해서요. 응? 여러분 더 멋있게 해서 올 테니까 지금이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죠? 저는 역사에 남는 아티스트가 될 거고 그리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세븐틴의 미래다! 너는 세븐틴의 미래? 뭔 말이야? 아 장난이야. 알겠습니다. 아 나이가 가장 어리니까. 그렇죠. 제가 형들 나이가 됐을 때는 더 멋있어. 술 마셨니? 아니야. 마시도 안 하는데. 네. 너무 현실 그대로겠다. 와 형. 아 진짜 마무리해도 진짜. 여러분 진짜 감사해요. 집에 돌아가시는 우리 팬분들은 정말 그 조심히 들어가시고 네 보름달에 이렇게 비춰주시면서 해지고 어둠이 찾아올 때 오직 난 너의 온도를 기억해. 에이 네 지금 목소리가 쉬어가지고 잘 안 불러지네요. 내 존재의 이유는 너야. 야 네 감사합니다. 찾아올 때 아 그리고 이거 말해도 돼요? 13일날 일본 가는 거? 아니야 뭐 하는 건데? 뭐? 네 여러분 뭐 하는 거야? 이미 그 13일 때문에 이 캐럿들은 네 조만간 아주 좋은 소식이 있을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아이 진짜 그만 좀 해. 아 정말 여러분 고마워요. 안녕. 아 형 아 잠깐 네 손가락 아니야 그냥 나는 아니야 이거 나는 하기 싫다잖아. 아, 나는 그냥 이렇게 하트 한 번 눌래. 사랑해요. 안녕. 잘 자. 안녕. 고마워. 사랑해. 아이스. 사랑해.